고흥 소록도와 거금 대교를 지나 신양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섬 연홍도. 거금도를 거쳐야 도착할 수 있어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고흥 연홍도는 전남의 대표적인 예술섬으로 불립니다.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크지 않은 섬에는 알록달록한 벽화와 소품들이 눈에 띕니다. 폐교를 개조한 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이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됐습니다.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도 연홍도의 묘미입니다. 연홍도가 국내 유일의 섬 미술관, 이른바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. 이처럼 소박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고흥 연홍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습니다. 가고 싶은 섬 공식 개장으로 연홍도를 찾는 관광객도 2015년 약 5,700명에서 지난해 2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도 지금은 날마다 그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좋고. 올해 정부가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면서 고흥군도 연홍도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고흥군은 올 하반기 주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작은 비엔날레를 열고 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. 최근 2, 3년 사이에 많은 탐방객이 연홍도를 찾아오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연홍도 작은 비엔날레를 개최할 계획입니다. 이 행사는 새로운 벽화나 조소 작품들 사전에 좀 공모를 통해 전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. 고흥군은 전남의 많은 섬 가운데 연홍도를 차별화할 수 있는 예술섬으로의 입지를 굳히고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휴양 관광섬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역의 정서와 예술이란 특색이 만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연홍도. 외딴 섬의 변신이 색다른 섬 여행을 꿈꾸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서채리입니다.